ZBrush는 게임이나 영화 등 3D 그래픽 영상에 필요한 모델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지만 3D 프린팅을 위한 피규어나 주얼리 디자인에도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ZBrush를 활용한 3D 프린팅 모델링에 필요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을 위해서 모델은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께가 있는 메쉬 형태여야 합니다. 라이노 같은 넙스 방식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솔리드라고도 하죠. 자, 먼저 이렇게 보면 엄청 얇은 걸 만들고 싶어 해서 이렇게 아예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플랜 형태의 모델이나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런 모델들은 3D 프린팅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두께가 있는 형태의 모델링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떠한 얇은 것들을 뽑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께를 줘서 어느 정도 단차가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께도 어떤 3D 프린터는 최소 몇 미리까지 가능한지, 한층에 몇 미리까지 가능한지 알고 두께를 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이렇게 두께를 주든가, 아니면 아예 반구를 뽑고 싶으면 클로즈 홀을 통해서 구멍을 메꿔주면 되겠죠. 이런 것도 속은 텅 비어 있고 구멍이 좀 나와 있는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두께를 주시던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굴을 뽑고 싶다 할 때는 클로즈 홀이나 다이나 메쉬로 구멍을 메꿔준 후에 파일로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델의 용량이 크면 비효율적입니다. 게임이나 영화도 그렇지만 모델의 용량이 크면 과부하가 많이 걸리죠. 3D 프린팅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모델을 만들다 보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섭디비전 레벨을 올리면서 작업을 하죠.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적은 용량의 모델이었는데 디테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폴리곤이 생기게 됩니다. 프린팅 파일로 이렇게 폴리곤 수가 많은 상태로 써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3D 프린팅을 하려면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G코드로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싱이라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슬라이싱은 3D 모델을 슬라이스 소프트웨어로 불러와서 하게 되는데, 이때 파일 용량이 크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슬라이싱을 하는데 렉이 엄청 심하게 걸립니다. 버벅거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것도 10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ZBrush에서는 모델의 디테일을 살리면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디시메이션이라는 기능을 써주기도 합니다. 디시메이션을 하는 법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우선 디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자, 이게 디시메이션은 왼쪽이 디시메이션을 하기 전 폴리카운트를 보면 이 정도 폴리카운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디시메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확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밀리언이 붙었는데 얘는 지금 붙진 않았죠. 하지만 디테일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에 떠있는 부분은 따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간혹 파팅된 모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떠한 물체가 떠있는 형태의 모델인 경우에서 ZBrush 상에서 이렇게 파일이 하나로 돼 있어도 슬라이싱을 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을 따로 분해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대충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파팅이 나눠진 경우에도 하나하나 파일을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뭐 상반신과 하반신이 나눠졌고, 하반신에서는 지금 손이 붙어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손도 떨어뜨려주고 양쪽 손도 이렇게 하나씩 각각 떨어뜨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겹치는 부분은 한 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이건 제가 올린 다이나메쉬 영상에서도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덩어리로 겹쳐져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출력이 될 경우에는 머지다운만 한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겹쳐져 있는 형태죠. 이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뭐 이렇게 다이나메쉬를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라이브 분리를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출력 파일로 만드는 게 좋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최종적인 파일 확장자는 STL 파일로 해줍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파일 확장자는 STL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따라서 OBJ나 다른 확장자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확장자는 STL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델링을 수정하기 위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확장자와 프린팅을 위한 STL 확장자 파일로 저장해주면 좋습니다. ZBrush에서는 간단하게 오른쪽 위에 있는 Export로 STL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